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은철님의 산포로 가는 길 전주 부분과 노래 주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로디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도, 도레미, 솔라, 라, 솔미, 도레, 레미, 도라, 라, 도레, 레미, 레, 레, 도레, 도. 그 다음에 노래, 이제 바람 부는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셔플이고, 뭐,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C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도, 도레미, 솔이에요. 그러면, 근음 5번하고, 여기 이제, 어차피 멜로디가 도이기 때문에, 도, 4, 3, 5, 4, 3, 도레미, 솔인데, 도레미, 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압박이 좀긴 거죠. 쩔뚝쩔뚝하게 압박이 길고, 뒤에가 짧게. 도레미, 솔. 도레미, 솔. 5, 4, 3, 도레미, 솔. 5, 4, 3, 도레미, 솔. 여기는 이제 도, 레, 미, 솔은 3번이죠. 그리고 이제 A 마이너로 가서 라. 라를 쳐야 되는데 A 마이너 그럼 5번하고 라를 같이 쳐줘요. 그래서 5, 3, 동, 4, 3. 그 다음에 라, 솔, 미, 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 솔. 앞에가 길고 라, 솔, 미, 도. 도는 여기 새끼로 5번 줄. 5, 5, 3, 동, 4, 3, 라, 솔, 미, 도. 두 마디 연결해 보면 5, 4, 3, 도레, 미, 솔, 라, 라, 솔, 미, 도. 라, 솔, 미, 도. 그리고 D 마이너에 레, 미, 도 하네요. 그러면 4번 4, 4, 미, 레. 레미도 사미 레미도 여기도 이제 앞에 레가 길고 미가 짧죠? 레미도 바로 넘어가요. 레미도 그다음에 F 잡고 라 여기는 이제 근음을 라로 치는데요. 라라사삼라도사삼라도 그다음에 D 마이너 일단 두 마디 또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레, 사, 미, 레, 미, 도. 그 다음에 F, 라, 사, 삼, 라, 도. 그리고 이제 D 마이너에 레, 레, 미 가네요. 그러면 사, 사, 미, 레, 미. 사, 사, 미, 레, 미. 그 다음에 G7 가서 레. G7에 그럼 6번하고 레를 쳐야 돼서 6, 4 동시 치고 레, 사, 삼. 레, 도레. 여기도 도가 짧아서, 레, 도레, 레, 도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마디 또 D마이너부터 연결해 보면, 레, 사, 삼, 레, 미, 레, 레, 도레. 그리고 마지막 C 코드 두 마디. 도, 사, 삼, 오, 사, 삼, 6, 2, 4, 삼. 여기 이제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끝에 부분만 일단 5, 4, 3, 6, 2, 4, 4. 그다음에 한마디는 근음하고 1, 2, 3번 줄다 잡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동시에 쳐서 막아주고 솔라 시. 한 다음에 이제 노래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 4, 3, 도레미, 솔, 라, 라, 솔, 미, 도, 레, 레, 미, 도, 노래 부분 들어가는데 C 코드가 두 마디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래할 때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C는 도, 솔, F는 파, 도, 파, 도, 그리고 G7은 솔, 레 이걸 집어넣는 건데 이제 한 마디에 연속으로 이제 C 코드가 두 마디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5, 4, 3, 6, 4, 4, 5, 4, 3, 6, 4. 이렇게 반복해도 되지만, 얘를 좀더 변화를 줘서, 한 번은 5, 4, 3, 6, 4, 3 하고, 뒤에는
5, 4, 3, 6, 2, 4, 4 이렇게. 그리고 G7 같은 경우도 6, 3, 2, 4, 4, 2 이렇게 계속 두 바늘을 쳐도 되는데 6, 3, 2, 4, 4, 2 이렇게 한번 쳐도 되는데 한 번은 6, 3, 2, 4, 4, 2 6, 3, 2, 4, 1, 4, 2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섞으면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칠 수가 있죠. F도 4, 3, 2, 5, 3, 2 4, 3, 2, 5, 3, 2 이렇게만 치는데 얘를 두 마디 많이 연속으로 돼 있다면 4, 3, 2, 5, 1, 4, 2 5, 1, 4, 2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베이스런을 넣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면서 불러드릴게요. 노래 부분 천천히 들어가 보면 C코드 바람 부는 4, 3, 6, 2, 4, 3 저들기 끝에는 4, 3 여기서 이제 저들기 끝에는 할 때 5, 4, 3 치고 도솔라시도 해서 C코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들기 끝에는 도솔라시도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6, 4 여기가 6, 4, 3, 라시 구비구비 들어가기 전에 6, 4, 2, 4, 1, 4, 2 6, 4, 3, 라시 구비구비 비구비 6, 2, 4, 3 산길 걷다 보면 여기가 5, 4, 3 도솔라시도 해서 C코드로 다시 넘어가고 산길 걷다 보면 도솔라시도 한발 두발 한숨만 나오네 5, 4, 3, 레미 여기도 이제 F로 넘어가니까 5, 4, 5, 4, 3, 레미 파로 F 그러니까 4, 3, 2, 5, 3, 2 4, 3, 4, 3, 2, 5, 1, 4, 2 이렇게 거기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한숨만 나오네 4, 3, 2, 5, 3, 2 4, 3, 2, 5, 1, 4, 2 다음에 G7 카거트 3, 2, 4, 1, 3, 2 여기에 이제 C코드로 가기 전에 솔, 솔, 파, 미 솔, 파, 미, 레를 넣어준 거거든요. 3포로 가거트 3, 2, 4, 1, 3, 2 솔, 파, 미, 레 그다음에 정드님에서 정드님 4, 3, 6, 2, 4, 3 그다음에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6, 4, 3, 라시 여기도 사람도 F 이젠 소용 없네 C코드 없네 5, 4, 3, 6, 4, 3 4, 3, 6, 2, 4, 3 그 다음에 3포로 3 나는 가야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 전주를 한번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주하고 2절 부른 다음에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래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두 마디가 연속으로 된다면 한 번은 5, 4, 3, 6, 4, 3 이렇게만 다 치셔도 되는데 5, 4, 3, 6, 4, 3 5, 4, 3, 6, 2, 4, 3 이렇게 변화를 줘서 치시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 이제 베이스런이 3,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해서 구비구비 C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6, 4, 3, 라, 시 C코드 구비구비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 이제 산길 걷다 보면 거기 C코드 산길 걷다 보면 5, 4, 3, 도, 솔, 라, 시, 도 해서 C코드로 다시 그리고 한숨만 나오네 아 거기 F로 넘어갈 때 C코드에서 거기가 5, 4, 3, 레, 미, 파 이렇게 넘어간 거 그리고 3포로 가거든 해서 G7에 4, 6, 3, 2, 4, 1, 3, 2 여기 이제 C코드로 가기 전에 솔, 3번 줄 솔, 파, 미, 미, 레 이거 쳐준 거 솔, 파, 미, 레, 전드님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3포로가 3, 나도 따라 3포로 간다고 그 부분도 이제 C코드로 가니까 6, 4, 3, 4, 시, 사랑도 이렇게 간 거 여기 들어간 거 이제 베이스 러닝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셔플 리듬 살려가지고 한번 잘 쳐보시길 바랍니다 전주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도, 레, 미, 솔, 라 솔미도